이준아, 생각보다 빨리 오셨대. 누구세요? 그래. 가자, 이리 와. 누구세요?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우와. 저희가 직접. 아, 진짜요? 저보다 더 힘이 약하실 것 같아서. 안에 계셔도 저희가 이제. 아, 안에 있어도 되는데 네. 제가 나온 거예요? 네. 아, 그렇구나. 몰라요. 제가 설정했어요. 아, 네. 옮기면? 어, 안 해도 안 그러신데. 아니, 옮기면 할게요.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죠. 저희가. 저희 이왕한복 기후가 포항을 그리고 있어요.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저한테 지금 부탁을. 그 중에서 오늘은 말이죠. 아, 김나영 씨 오시는 거 힘든데. 김나영 씨 지우고 찾아가겠습니다. 한섬닷컴을 통해서 제가 픽한 제품들이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. 이번만 볼게요. 액통! 아, 이렇게 옷을 많이 골랐나, 내가? 생각을 훨씬 예쁘네. 이거 잘 고른 것 같아. 이거 귀엽죠? 자, 저는 한섬닷컴에서 무엇을 주문했을까요? 액세서리도 있더라고. 너무 귀엽죠? 예쁘네. 얘는 긴 버전이고, 얘는 짧은 버전. 이거 예쁘지 않아요? 꽃을 달고 다니는. 예쁘네. 이번에는 제가 모자를 주문을 합니다. 또 제가 모자를.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요. 좀 우아해 보이는. 요거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. 요런 느낌이 나는 거죠. 어때? 예뻐요? 요렇게 일단 다음 박스입니다. 왕골. 왕골 소재로 된 부채. 잠든 아이에게 이런 부채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. 그림이 일단 너무 멋지잖아요? 짜잔! 너무 귀엽죠? 시스템이 오뚜기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대요. 오뚜기 카레. 너무 귀엽죠? 마치 한 회사인 것처럼. 오뚜기랑 한섬이 무슨 사이지? 사돈지간? 이게 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카레와 짜장이 이렇게 왔어요.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밥이랑 먹을까요? 다음은 제가 더 캐시미어에서 이거 구매해요. 그래서 막 먹다가 흘리면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닦아내고. 엄마가 이준이 선물 샀어요. 엄마, 엄마. 달콤하지? 또 줘? 아, 지금 흘려야 되는데. 흘리지 않고 너무 잘 먹네. 오늘은 이번만 볼게요. 액통 특집으로 해볼까봐요. 이번 주에 뭐 입어?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주일 착장을 맞춰드리겠습니다. 저는 회사원이에요. 아, 갑자기. 네. 회사원 김씨의 일주일 착장이에요. 그럼 월요일부터 가볼게요. 오케이. 책은 뭐야? 김과장님. 네. 김과장? 근데 제가 한 번도 회사를 다녀보질 않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그럼 업무 보고 시작할게요. 출근하시자마자. 업무 보고. 월요일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아무래도 일요일날 밤에 좀 늦게 잔 거야. 아침에 시간이 없었어. 그래서 그냥 대충 입은 거예요. 편안한 블라우스에 같은 색깔의 밴딩 스커트. 아, 신발을 안 신고 왔네요. 회사에 신발을 안 신고 왔네. 아, 진짜 기다려봐요. 오늘 회식 있는 날인가? 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아, 반갑습니다. 드라이빙 슈즈 이런 거 신어봤어요. 괜찮죠? 미팅이 있었어요. 오늘 미팅이 있었어요. 아, 네. 가방에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이힐로 요 슬릿에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. 걸을 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. 너무 좁아서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퇴근할게요. 내일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아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, 아니요. 아, 운전하고 온 거야, 과장님이. 아, 네.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. 네. 오늘 업무가 좀 많아서요. 바지 착장으로다가 준비를 했어요. 너무 예쁘죠? 네.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주름주름. 그리고 셔츠가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. 윗소매와 아랫소매가 길이가 달라요. 셔츠 카라 디테일, 이런 거. 그리고 지금 단추가 하나도 안 보이죠? 화요일은 이렇게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요? 김대리, 내가 그 메일 보내라고 했잖아요. 실수할 수도 있죠.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. 미쳤나봐 진짜. 아직도 수요일이야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특별한 업무는 없어요.
그냥 옷 보여주러 왔어요. 너무 죽을뚱살뚱 일하지 말아요. 회사가 언제까지 여러분을 책임져줄 줄 압니까? 적당히 일해요.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. 어깨에 이렇게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어조비한테는 아주 딱 맞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다니. 젠장. 내일은 월차예요. 월차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나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월차인데 왜 따라왔죠? 조스구나. 오늘은 은행 업무도 좀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. 에코백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시작할까?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. 네. 아, 월차날은 왜 이렇게 짧은 거야. 월차를 오늘 쓸걸 그랬다. 안녕하세요, 고나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만 잘 지내면 주말이에요. 오늘 하루 힘내자고요. 금요일이니까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봤어요. 친구들이랑 불금 보내야 돼가지고 칵테일 한잔 하러 갈 거거든요. 요즘 젊은이들 칵테일 좋아해요? 네. 아닌가? 와인? 뭐 좋아하지? 진토닉? 나 좋게 할까? 그러면 안 되죠. 맞아. 어제 내가 카페 안에 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자영업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? 빨간 드레스 하나 입으시죠? 토요일이다! 토요일이에요. 친구들이랑 카레를 먹기로 했거든요. 너무 설레어서 그만 카레티를 꺼내 입어보았어요. 얘가 가장 먹음직스럽게 생겼더라고. 여기에는 저 집에 있는 그 상큼한 A라인 스커트 이렇게 입었고 하얀 운동화 이렇게 신어가지고 발랄함을 에코백 하나 이렇게 딱 메고 괜찮죠? 저녁에 또 약속이 있답니다. 저녁에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와봤어요. 루프트 바에 가기로 했어요. 어때요? 괜찮죠? 네. 이거 봐, 나 여기 탄 거 봐요. 신우랑 양양 갔다가 신우는 탈까봐 옷을 이렇게 입혔는데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답니다. 근데 저는 이 쌍번 자국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거든요? 그만큼 잘 놀았다는 거잖아요. 나를 돌봤어야 되는데. 선크림을 꼭 바르세요, 여러분. 이런 슬립 상이나 또 원피스를 입으면 사람들이 속옷을 어떻게 입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. 그런데 이런 걸 입을 때는 속옷을 안 입습니다. 중요한 건 아무도 저 사람이 속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안 봐요. 괜찮아요. 편안하게!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토요일을 저는 또 보내게 되죠. 약속에 늦겠어요? 저 먼저 갈게요. 일요일이에요. 오늘은 인천에 가기로 했어요. 인천 바닷가에. 뭐 이렇게 벨트를 할 수도 있고 펑퍼짐하게 A라인으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일 수 있고 이렇게. 그리고 소재도 너무 좋아요. 만져봐요. 사악사악한 거. 가방은 비닐백으로 준비를 했어요. 안에는 제가 책 좋아하니까요. 영어예요, 영어. 이런 드레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. 바다라고 생각하고 사진 좀 찍어줘요. 어머! 어떡해! 바닷물에 옷이 다 젖어버렸네?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겠다. 옷이 다 젖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지 뭐예요. 옷을 지금 꼬리야 진짜. 김과장님 돈 되게 많이 버나봐. 아까 그 옷의 벨트인데 이렇게 연출을 해도 되게 괜찮지 않아요? 이거 여기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? 더 예쁜데? 여기 딱 쓰고 김과장님 너무 멋있다. 이렇게 해서 김과장님의 일요일 룩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한 개 더 보여드려요? 네, 아쉬워요. 아쉬워? 추천 좀 해주세요. 한 개 더 그러면? 네. 너무 예쁘다. 리조트 룩 괜찮죠? 네. 기가 막히네요. 나 월요일날 월차 낼까? 그냥? 이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스파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나를 위한 투자. 또 이렇게 스파 받아야지 월요일에 힘내서 일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스파 받고 올게요. 스파를 다 받고 나왔어요. 괜찮죠?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? 네. 그렇네. 운동화를 이렇게 신었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운전하는 룩이에요. 일요일이 정말 바쁘네. 일요일날 나 옷 4벌 갈아입었어. 네. 김과장이 일주일 룩 보여드렸어요. 만족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즐거웠어요. 사실 이 유튜브는 제가 즐거우려고 시작한 거거든요. 여러분들 즐거우셨었으면 좋겠네요.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어서들 주무세요. 이번 한 주도 화이팅이에요. 진짜 화이팅이에요. 그럼 김과장은 이만 안녕. 이 유튜브 보시고 누구보다도 패셔너블한 그런 한 주 보내자고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이준이 머리 많이 자랐죠? 아이 잘 먹네. 개미지옥이더라고요. 한삼닷컴이 등에는 네모.